홍성재 네. 27살 이분은 운동 경력 2년 회사원입니다. 네, 홍성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은 운동을 한 주는 이제 고립 운동, 이제 보디빌딩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 한 주는 스트렝스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한 주씩 격주로 진행한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스탠딩 바벨컬을 하는데요. 이 자기 중량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동작 보니까. 이번엔 또 사이드 레터를. 자, 이분은 스탠딩 바벨컬 하시는데 제일 안 좋은 동작들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중량이 무거우니까 이 이두를 올려야 되는데 처음 어깨가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가면서 팔꿈치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팔꿈치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동작을 해요. 그러면 이두에 자극이 절대 안 가요. 그리고 이두 같은 경우는요, 삼두보다 약간 예민한 동작이에요. 어깨가 벌써 들리면 벌써 이두는 벌써 힘이 풀렸어요. 팔꿈치가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고립이잖아요. 스탠딩 바벨컬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프리처컬이나 앙컬 머신이나 아니면 컨센트레이션 컬을 해야 돼요. 고립한 상태에서 이두만 자극을 갖고 가려면 동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지금 한 50%, 60%밖에 못 가져가요. 너무 첫 무거워요. 번째는, 첫 번째는 어깨가 들리면서 그 다음에 이두를 좀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환으로 들어요, 여기로. 이두를 못 가져가요. 그리고 내리면서 다시 이두로 조금 버티다가 팔꿈치가 뒤로 빠져요. 제가 설명한 대로 여기 보시면 똑같이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들썩이는 것보다 어깨는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은 중량을 못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내주신 건 사이드 레터라는데 똑같아요. 어깨로 안 하고 다 손목으로. 이러면 안 돼요. 어깨는 그냥 똑같아요. 텐션을 계속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릴 때도 쿡 내리는 게 아니고, 올렸으면 텐션이 계속 있죠. 수축이 됐죠. 수축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버티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리 워커 그 원암 사이드 레터를 할때 보셨죠? 제가 착각할 정도로 내릴 때도 텐션을 갖고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시는 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나오는데, 올릴 때나 내릴 때나 동작을 어깨로 가져가야지 다 손목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3분할로만 계속 하고 있대요. 근데 이 3분할을 계속 해야 될지 분할을 바꿔서 하는 게 좋은지. 근데 이거는 좀 광범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을 3분할로 어떻게 운동하는지 모르니까. 스케줄을 모르니까.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가져갔는지.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3분할, 4분할, 5분할 할지 저는 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분할을 바꾸는 경우는 뭐예요?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거나 아니, 휴식 3분할을 시간이. 하게 되면 4분할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량을 더한 부위를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회복이 안 됐어요. 3분할로 했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월요일날 했는데 목요일날 해야 되잖아요, 3분할이면. 그게 계속 이어져. 그러면 4분할로 가야죠. 이유가 있으면 바꾸는데 그냥 바꿀까 이건 아니에요. 아니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할법도 잘 몰라. 초보자들은 무분할하고, 무분할의 세트 수가 많아지면 2분할하고, 2분할에서 세트 수가 많아지고, 이거를 자기 걸 가져가면 3분할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정도 중급자가 벗어나면요, 3분할일 거예요. 운동을 한 15년 넘게 해서 3분할에서 4분할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분할은요, 충분해요. 바꿀 필요도 없고, 충분하시니까, 만약에 4분할로 가실 거면, 진짜로 운동을 한 부위를 막 40세트, 50세트를 한다 그랬을 때, 4분할로 갖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3분할을 충분히 갖고 가셔도 돼요. 다음 분 신용기 31살 회사원이시고 이분도 이제 삼두 운동 보시고 자, 알려주고 신용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 보여주셨네. 케이블 푸시다운. 이분은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원래 케이블 푸시다운 할때 바로 밑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자기 몸쪽으로 발을 갖고 가면 안 되는데
이분은 지금 상당히 동작을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도 안 올라가고 많이. 리버스로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선천적으로 이제 장두가 짧은 것 같다고, 아니면은 자기가 운동을 못 하고 있는지, 왜 중량이 안 올라가는지 이런 걱정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이거 두 가지 보내는 거 보니까요, 라잉 트랩스의 익스텐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보통은 리버스로 잘 안 하거든요. 리버스로 하시는 거 보니까 라잉 트랩 익스텐션하고 오버헤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만 갖고는 중량이 느는지 안 느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장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두 보시면요, 그 단두 바깥쪽 있죠, 배축두 있는 데랑 장두가 말 발굽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장두라 그러면 단두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두 밑에 요만큼이 그 내축두예요. 엄청 좋은 건데 6개월 치고는. 자세도 좋다. 네, 자세도 괜찮고. 그래서 이분은 이거 라인 트랩 익스텐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케이블로 다 끝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장수영이를 한번 볼게요. 이분이 이제 어깨가 커지고 싶어서 비중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제일 많이 하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어깨가 커지고 싶은데? 네, 그 다음에 프레스하고 그 다음에 후면 위주로 하신다고. 지금은 벨브 레터럴 레이즈만 동작을 보내주셨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직접 다 오면 아 운동을 정확하게 자세를 잡아주면서 할 수 있는데, 솔직히 피드백 갖고는 다 그냥 말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 한 분 더 볼게요.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도 배너버예요. 아, 그래요? 네. 황하은 씨? 네. 이분 여자분. 이분은 먼저 밀리터리 프레스를 보내줬네요. 머신으로 밀리터리 프레스 했고요. 지금은 이분은 여자분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하네요. 앉아가지고 베너블 레터럴 레이즈 전혀 흔들리지 않게. 이분은 동작을 상당히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운동 경력 5개월.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잘 배우셨네. 5개월 치고는 동작이 괜찮네요. 근데 5개월인데 벌써 후면 삼각근 하면 솔직히 너무 앞으로 갔어요. 빨라요. 우선은 남자분은 어깨가 커지고 싶어서 프레스는 나중에 하고 사이드 레터럴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선적으로.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극도 중요하지만 중량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덤벨 같은 경우는 중량을 많이 못해요. 특히 사이드 레터럴 같은 경우는요. 아니면은 프레스를 하는 게 어깨를 더 많이 줄까요?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측면 운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니까. 근데 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깨 전체적인 운동이에요. 그러면 커지고 싶으면 어떤 거를 많이 해야지 어깨가 더 커질까요? 그죠? 베러블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데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프리웨이트로 했거든요. 조금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벤치 그 반대쪽으로 인클라인을 해서 가슴을 대고 정확하게 후면으로만 자극이 오게끔 동작을 해주는,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몸을 보니까 베너블 레터럴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프레스만 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가 커지고 싶다 그랬잖아요. 사이드 레터럴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덤벨도 많이 하시는 거고. 근데 프레스 동작을 많이 해야지 어깨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레스 동작을 잘하면 이제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도 하고 베너블 레터럴도 하고 덤벨 프레스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덤벨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분명히 운동 중에 있는데, 커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해도 되는데, 발전되고 싶고 좋아지고 싶으면요, 기본을 많이 하고 나머지는 응용 동작을 가져가야 돼요.
응용 동작을 먼저 가져가고 기본을 하면 절대 못 해요. 후면은 그러면 나중에 해준 편? 나중에 해도 돼요. 후면은 충분히 완벽하게 안 익혀도 돼요. 어느 정도 자기가 동작을 잘한다, 펌핑도 잘 온다 그러면 사이드 레터럴, 사이드 레터럴이 잘 된다 그러면 벤오버 레터럴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황하은 여자분도 5개월이니까 이분은 프레스 동작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오버 레터럴까지는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또 더 안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여자들은 근육이 어깨 쪽이 좀 더 힘드니까 여자들 비키니 선수나 근육이 커지는 것보다요 그냥 모양을 잡으려면 솔직히 사이드 레터럴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양 잡는 건 살짝 튀어나오는 거는 예, 네. 덤벨로 해도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근육 사이즈 자체가 커지려면 무조건 기본 운동, 바벨 운동을 해야 돼요. 예, 프레스를. 황하은 이분은 프레스 동작을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베로버 레터럴 레이즈는 굳이 하고 싶으면 그냥 이대로 하시고 안 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메론 거의 한 30%가 사이드 레터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프레스 동작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영상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다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깨랑 팔 운동, 운동 피드백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She's moving makes him want it so bad. Gets the attention that we wish that we had. Yeah, it's almost cruel, 'cause I want her to. Oh, yeah.